조선의 창공이 원혼의 피눈물로 물들어 잿빛 같은 암흑을 드리우고 온 생명의 분노가 여러 가지 치솟아 암흑의 장막을 불태울 때 원망조차 잊어버린 순결한 여린 혼령들은 신단수의 하늘에서 소리친다. 엄마, 아빠, 홍익인간의 천부인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1950년 6월 25일, 국민 전체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새벽부터 전쟁 발발의 소식을 듣고 우선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부터 했다. 26일 아침 8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방송에 나와 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북진 중에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다. 그런데 27일 새벽부터 비상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이승만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열차편으로 이미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대전 도피에 관해 강요는 물론 국회의원 하물며 육군 본부에까지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승만은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곧 특별 담화를 녹음한다. 27일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정부 발표를 믿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 대통령 본인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 거짓말이었다. 이날 정운국 장교의 말만 믿은 모윤숙은 밤늦게까지 가두 선전 방송을 하고 다녔다. 이승만의 파렴치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8일 새벽 2시 30분 아무 예고도 없이 한강 대교를 폭파시켜버렸다. 사전 통보나 통제가 없었기에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그 다리를 건너가던 시민 500여 명이 폭사하였다.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실수였다. 서부 전선에 배치되었던 우리 국군이 퇴로를 차단당하고 와해, 희생된 것이다. 이승만은 7월 1일 대전에서 또다시 도망갈 때에도 목포로 가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갔다. 경부 가도가 이미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전 서울 시민을 서울에 가두어놓고 자기 혼자만 살 생각을 했다. 그리고 9.28 서울 수복을 했을 때 서울에 남아 고생한 무시민들을 부역했다고 죽이고 고문하고 연좌제로 묶어 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승만을 성스러운 통치자로 모시는 기나긴 정치사적 이념의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의 비극적 상황이란 모든 함수가 최악의 길을 재촉하도록 협동을 한 필연 우연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 인과를 단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이나 반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인과 계열 중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들이 있다. 우선 배에 관하여 정확한 구조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끝까지 남아서 승객의 안위를 책임지어야 할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이 먼저 탈출하여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가 탈출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객실 속에서 제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하였고 그것을 계속 강요하였다는 가슴 아픈 일련의 사태에 내재한다. 모든 비극은 이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부터 연역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위기 상황에 누구든지 나 먼저 살고 보자는 본능적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과 이준석의 경우 도덕적 양심을 우는지 않더라도
이러한 생존 본능의 논리조차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서울 탈출이나 이준석의 세월호 탈출은 전혀 시민 승객의 탈출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서울을 빠져나오면서도 서울 시민들에게 탈출을 권고할 수 있었고, 이준석은 세월호를 빠져나오면서도 승객들에게 같이 탈출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아니, 해야만 했다. 자신의 탈출이 학생들의 탈출로 인하여 저지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 토호쿠 지진 때도 미야기 농구의 학생들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소돼지 축사의 문을 열어주고 피신했다. 하물며 인간이랴. 이것은 이승만과 이준석의 DNA 심층 구조 속에까지 사람은 존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비인성적 무책임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이들이 생각하는 코스모스는 다중의 죽음이다. 죽음의 질서인 것이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구조적 사태인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는 대책 없이 먼저 도망을 쳤다. 사실 왜군은 이순신에게 해로를 차단당해 보급이 끊겼기 때문에 식량이 없었고 지쳐 있었다. 서울은 한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는 화약이 2만 7천 근이나 저장되어 있었다. 한강의 대형 수송배들과 지형을 활용하고 강북 강변에 군사를 배치하여 대처했더라면 왜군의 도강을 쉽사리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조는 가마를 메어줄 사람도 없어 우중의 말을 타고 쫄쫄이 비맞고 굶으면서 북상에 북상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처럼 자기가 건넌 임진강변의 건물과 배는 다 태워버렸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가 의주까지 도망갈 때 그의 말을 이끌었던 말단 관리 리마와 임난을 승리로 이끈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두 사람의 공훈을 평가할 때 누굴 더 높게 평점했을까? 외란이 끝나고 전체 훈공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선조는 이순신이 일적추의 목도 베지 못했고 일적진도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쌩 거짓말을 하면서 외란을 토평한 것은 오로지 자기가 의주에서 요청하여 온 천병 덕분이라고 말한다. 선조의 의식 속에서는 이순신이나 외적과 피 흘리며 싸운 의병들보다 자기 말몰이꾼이 더 위대한 것이다. 호성 선무 청란 삼공신 도감 의궤에 의거한 것임. 지금 전 국민의 애간장을 끓게 만드는 것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최초의 시각으로부터 적게는 20분, 넉넉하게는 2시간 정도 충분히 사태 해결을 위한 구명 결단의 여백이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최초 절명의 황금 시간에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언론은 부정확한 보도로 사태를 흐리게 했을 뿐 아니라 모든 관련된 국가행정부서의 사람들은 혼선을 빚기만 하는 다양한 대책본부를 꾸리기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황금 시간을 허송했고 또 거짓말만 남발했으며 그 사건 현장에 당도한 그 어느 누구도 학생들이 애처롭게 죽어간다는 것을 이 끔찍한 사실을 목도하면서도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순신이 좌수사로서 당시 세태의 관행에 역행하여 임난 직전에 수군과 화포와 전술과 전함을 정렬해 놓았다는 이 사실은 오로지 그의 독자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순신에게 선조는
원균의 모함을 빌미로 종족제를 씌워 서울로 끌어올리자마자 심한 고문을 가했다.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5년 동안 나라를 구한 명장을 함부로 나부한 것이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도 그 지독했던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우리 역사는 구조적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결단의 인물을 키우지 않았다. 호골이란 성군 문왕의 다스림이 없이도 태어난다고 맹자가 말한 그 리더십의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오로지 민중의 직감적 판단 속에서만 우리 사회의 정의는 지켜져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이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의 구조적 죄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모두 박근혜 본인에게 돌아간다. 세월호 참변의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총괄한 사람은 박근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의 정부의 사람과 이념, 그 모든 것이 박근혜가 창조한 것이다. 그만큼 통치의 정점은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진심 어린 전면적인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 과거의 황제인 한나라의 문제조차 불상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느리고 있는 신하를 탓하지 않고 자기가 국민 앞에 직접 사죄했다. 맹자는 통치자가 진정 생도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면 죽는 사람도 죽음을 원망치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도의 원리로서 죽음의 길의 원리로서 생사람까지 죽이고 있다. 이 불상사는 99.99%의 대중을 희생시켜 0.01%의 부귀 권세가들을 봉양하려는 이명박 정부 이래의 줄기찬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기조가 교육, 경제, 정치, 행정, 법률,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이 만들어낸 것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원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승객을 짐작화한 것이다. 유병헌은 종교적 허세를 빙자하여 선량한 시민을 포갑하며 폭리를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회의 주류 언론들이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소재가 있는 모든 행정조직 또 세모, 청해진과 같은 음흉한 범죄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펴지만 이것은 사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박근혜에게 무소불위의 과거 독재자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박근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활용하여 도덕적 제스처의 칼자루를 휘두르기만 하면 목전의 선거에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다는 계산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광렬적 선교사 김선일 사건 때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논조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나 돌은 선포한다. 박근혜, 그대의 대통령 자격이야말로 근본적인 회의의 대상이다. 그대가 설사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명이다.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 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그대에게 대통령 사직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오는 어린 학생들의 문구를 보라. 그 속에 이 시대의 진실을 말해주는 항변의 언사들이 많다.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 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 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통치 능력이 부재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대의 양신은 민족이다. 부자만 옹호하는 현 정부의 가치관이 빚어낸 부패와 무능, 협잡과 유착의 고리들이 우리 사회를 휘덮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는 언변이나 몸짓, 슬픔을 가장하는 표정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근원적으로 변혁하는 것이다. 정치란 다양한 요소들이 합생하여 새로움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그대는 결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폭을 창조하지 못했다. 규제를 왜 푸는가? 그대의 규제 풀음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그대가 풀어야 할 규제는 사상 통제의 규제이며 언론의 규제이다. 유통을 장악하고 골목 상권까지 독점하는 모든 대자본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라. 중소자영업자들의 생활세계를 보호하라. 이것이야말로 민중의 갈망이다. 언론을 바로 세워라. 그대는 국가 개조를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중심이 된 국가 개조는 악순환만 초래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근원적 변화는 그대의 시녀가 되어버린 검찰이나 행정체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원칙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창출한 새로운 기관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스스로의 미래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을 그대가 적극 도와주는 그런 변화이어야 한다. 동무 이재만은 말했다. 후연 진릉 이상의 대환이 없고 호연 낙선 이상의 대약이 없다. 맹자는 호선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천하를 다스리기에 넉넉함이 있다 했다. 호선이란 낭문고원이다. 쓴 말을 듣기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애타게 챙겨주며 질서를 지킨 단원의 학생들, 그들을 보호하며 목숨을 던진 선생님들, 선박직이 아닌 헌신적 승무원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팽목항 소나무에 목을 메어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라는 유서를 남기고 선비답게 자결하신 강민규 교감님.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도덕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민족 구원의 빗줄기는 있다. 세월호 희생자 302명은 살아있다.